여러분 반갑습니다. 여의도 승사입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고요.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체코 원전 수주 입찰에서 성공을 하면서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됐죠. 근데 주가는 결국에 이날 갭상승으로 시작해서 하락을 좀 보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의아해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건데, 자, 이 수주가 정확하게 완료가 된게 아닙니다. 바로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된 거죠. 자, 이 말이 무엇이냐? 뭐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먼저 우선으로 협상을 할수 있는 조건을 갖춘 거죠. 자, 결국에는 내년 2025년 3월에 최종 계약이 완료되는 거라서 이 기대감의 상승 나오고서 이제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됐다라는 이 수주가 완료가 아닙니다. 네,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됐다는 이슈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재료 소멸이죠. 근데 중요시해야 될게 단기적인 요 부분의 재료 소멸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이제는 끝난 거야? 이제 재료가 없으니 이제는 필요가 없어진 거야? 하락만 해? 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는데 그건 아니죠. 이제 다시 한번 우리는 수익을 내기 위한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단기적인 재료 소멸이라고 먼저 말씀드렸어요. 자, 제 영상에서도 이 여기 부분 19,000원대 부분 초반 부분을 잘 체크해서 공략을 해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상승 나오고 흔들릴 때도 흔들리지 마라. 상승이 더한번더 나올 수 있다라고 미리 말씀드렸는데, 우리 두산에너빌리티 벌써 여기서 눌림목 매수 타점이다. 박스권이기 때문에 눌림목 매수 타점이 나올 수 있는 자리입니다라고 6월달부터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그 다음 영상에서 이 두산에너빌리티, 자, 바켓 이슈가 나오죠. 네, 두산그룹에서 그룹 재개편 부분에서 이제 두산 바켓을 놔줘야 되기 때문에 바로 시원하게는 그래서 못 가고 눌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2만 원 부근을 잘 체크하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여기서 자, 일단은 길게 보지 마시고 라고 미리 말씀드려요. 자, 공개 매수가에 말씀드렸고, 체코 뉴스케일 파워 이슈 부분도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영상에서는 길게보다는 상승이 나오면 매도를 하자. 그리고 나서 떨어뜨리겠다. 그래야지 법인을 사올 수 있으니까. 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영상에서. 그때가 2만 원대 왔다 갔다 할 때였죠. 2만 원대 왔다 갔다 할 때여서 변동성이 가질 때였죠. 자, 체코 원전 수주로 상승이 한번 나올 수 있지만 다시 한번 밀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그러면 뭐야, 끝난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자, 뉴스케일 파워 부분이 남아 있죠. 자, 24조 체코 원전 수주 수혜주는 이라고 기사가 났는데, 네, 주가는 처박아 버렸죠. 자, 한국 수력 원자력을 비롯한 한전 기술 두산에너빌리티 대우건설과 관련된 기자재 업체들이 수혜를 누릴 것이라는 전망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번에 체코 두바니 오륙호기 테멜린 1호기 지역에 각 1.2기가와트의 원전 4기를 짓는 사업으로 건성이 확정돼 두코바니 오륙호기 사업비만 24조 원, 네, 거기다 테멜린 1호기까지 더한다면 총 4기의 총 사업비는 40조를 상회하는 것으로 추진된다. 자,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우선 협상 대상자입니다. 그리고 본 계약은 2025년 3월이에요. 그러면 아직도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선 협상 대상자가 당연히 확률은 높겠지만 당연히 일단 본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뭔가 납품을 하거나 이런 거는 없어요. 실적으로 돌아선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재료 소멸이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러면서 두산에너빌리티가 이 발표 저녁에 전날 저녁에 발표를 하고서 그 다음날 슈팅 갭상승으로 시작한 후 재료 소멸로 인해서 주가가 밀려버리고 있는 모습이죠. 당연히 단기적인 재료 소멸로 인해서 하락에 대한 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미리 이 25,000원 언저리 부분을 돌파하는지를 봐야 될것 같고, 여기서 오버슈팅이 나올 수도 있었지만 여기를 주의해서 봐야 된다라고 전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이유가, 기존에 직전 고점에 대한 위에 이 앞에 매물 때 이때 보시면 엄청난 거래량들이 들어오면서 상승이 한번 나오고 그거를 돌파를 못하고 다시 무너졌죠. 그리고 나서 오랫동안 박스권 행보를 거친 거죠. 자, 여기 물량 고점에서 엄청난 수급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물량을 돌파하기에는 부담스러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어느 정도 이 앞전에 있는 물량들을 흡수하는 것과 함께 단기적인 제로 소멸로 인해서 이제 조정이 나왔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아직 모멘텀들은 남아있다라는 거를 잘 기억해 두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두산 에너빌리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목표가는 어떻게 잡아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더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려보는 시간 갖도록 할 텐데, 두산 에너빌리티를 보유 중이신 분 아니면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투자에 도움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본 내용 말씀드리기 전에 잠시만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 보이시죠?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로 이분처럼 숫자 7이라고만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이분이 받으신 것과 동일한 형태의 문자를 장 시작 전에 받아보실 수 있으십니다. 일단 이분 같은 경우에는 7월 15일 날 저녁에 숫자 7 쓰셔가지고 문자 보내주셨고, 제가 이 문자를 확인하고 그 다음 날인 7월 16일 무료 단기 대응 종목입니다라고 하면서 장 시작 전에 미리 편안하게 매수할 수 있도록 문자를 보내드렸죠. 자, 종목명은 신신제약 말씀드렸고, 불면증 치료제 유럽 특허 및 과민성 방광치료제 임상 3상 승인이 나는 이슈를 체크해서 상승 모멘텀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매수가도 정확하게 5,500원 이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애매하게 뭐 시초가라든가 장 시작하고서 매수하세요가 아니라 이렇게 정확하게 가격을 5,500원 이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날 신신제약이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신제약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상한가를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근데 오늘 시가가 5,600원이었고 아까 매수가는 5,500원이었죠. 자, 오늘 저가가 5,370원. 자,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5,500원 이하에서 매수대기 걸어놓으신 분들은 100% 다 매수 체결이 되셨을 거고, 그리고 상승을 했기 때문에 제 문자를 받아보시고 또 저를 믿고서 실제로 매수하신 분들은 누구나 다 10% 이상 수익이 나셨을 겁니다. 그럼 다시 문자 내용으로 돌아가서 보면은, 불면증 치료제 유럽 특허 및 과민성 방광치료제 임상 3상 승인 이슈로 오늘 상승이 나올 거를 말씀드렸고, 이렇게 목표가로 10% 이상 수익 시 매도하라고 말씀드린 것도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지금 이분이 받으신 거와 동일하게 요 단타 상승 나올 수 있는, 수익 볼수 있는 그런 종목을 매일 아침 장 시작 전에 100% 무료로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 010-8178-9922로 숫자 7, 이분처럼 7이라고만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로 이분처럼 7이라고만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당장 내일 아침 문자 받아보실 수 있는데, 제 문자 받아보시고 또 이렇게 수익이 날 경우에는 되게 기분이 좋으시잖아요. 자, 그러면 다른 건 바라지 않습니다. 제 영상에 그대로 다시 오셔서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 요거 한 번씩 눌러주시면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가 제 채널 성장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되고, 또 제가 유튜버로서 성공하는데 큰 힘이 되기 때문에 지금 화면 상단에 보이는 번호로 숫자 7번 요거만 문자 쓰셔서 보내주시면 좋은 무료 단기 종목들 보내드리니까 수익 내신 다음에 잊지 말고 꼭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좀 눌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내드리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디까지나 단기 단타로 보는 종목이기 때문에 절대로 무리하셔서 비중을 크게 한다던가 아니면 뭐 신용이라든가 미수를 써서 크게 매매하시라는 말은 아니고, 그날 어느 정도 비중 뭐 3에서 5%, 5에서 10% 이하로 진입하셔서 그날그날 단기적인 뭐 용돈이라든가 아니면 일당 요 정도 번다고 생각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큰 문제 없이 수익이 가능할 거니까요. 욕심부리지 말고 꼭 목표가가 오면은 매도 잘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본래 내용으로 돌아가 보면, 두산에너빌리티가 재료 소멸로 인해서 좀 조정을 거치고 있지만, 이제 중요한 거는 이 2만 원 부근과 19,000 원 부근을 이제 다시 한번 지지를 하는지 지지력 테스트를 할 거예요. 자, 기존에 체코 원전 수주 이슈로 인해서 올랐다가 여기 갭상승했던 분이 뭐죠? 바로 뉴스케일 파워죠. 이슈로 인해서 상승이 갭상승이 나와서 힘을 한번 받았고, 그 이후에 어느 정도 박스권 횡보 구간 이후에 다시 한번 이제 체코 원전 수주 이슈로 인해서 다시 한번 우선협상 대상자 이슈로 인해서 수급을 받았죠.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절대 따라붙지 말고 전에 영상에서도 단기적으로 일단 봐야 된다, 재료 소멸에 대한 부분을 미리 말씀드렸던 거죠. 자, 그리고서 아까 말씀드렸던 뉴스케일 파워 부분,
모멘텀은 그대로 살아있고, 국내 원전에 대한 모멘텀도 아직 살아있습니다. 아직 진행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지만, 그리고 또 뭐가 있죠? 그쵸. 폴란드가 있고, 폴란드 원전 산업이 있고, 이집트, 아랍에미레이트, 영국. 요 부분에 수혜들이 아직 남아있어요. 제일 큰 거는 바로 이 뉴스케일 파워죠. 뉴스케일 파워가 집중해야 되는 이유가, 자, 두산에너빌리티 공시를 보게 되면은, 자, 미국 뉴스케일 파워가 SMR에 대한 수주를 진행을 하게 됐어요. 근데 두산에너빌리티가 지분을 이미 투자했죠. 전략적인 투자주로서 뉴스케일 파워가 수주하는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일정 규모의 기자재를 공급할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다만 상기 내용에 관해서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항은 없죠. 왜냐하면 협의를 거쳐서 어떤 걸 할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야 되는데 얘기를 나누진 않았어요. 뉴스케일 파워 부분도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거니까. 자, 그래서 여기 재공시 예정일이 있습니다. 바로 9월 26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9월 달까지 두산에너빌리티가 변동성을 가지겠지만 우리가 계속 9월 달까지 지켜보면서 우리는 수익을 내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근데 또 중간에 또 뭐가 있어요? 또 이슈가 하나 있죠? 네. 회사 분할 합정 결정이 있습니다. 자, 쉽게 표로 말씀드릴 텐데, 자, 현재에는 두산에너빌리티, 그리고 두산 밥캣이 상장이 돼 있죠? 두산 로보틱스도. 자, 여기서 두산에너빌리티가 두산 밥캣의 46%의 지분을 갖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두산 로보틱스에게 넘길 건데, 이 46%의 지분만큼의 신설 법인을 이제 만들어서 인적 분할하는 거죠. 인적 분할을 해서 떼어내서 이 두산 로보틱스에게 합병을 시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돼요? 두산 밥캣이 자동적으로 두산 로보틱스에게 넘어가죠. 근데 두산 밥캣이 두산 그룹에서 제일 캐시카우를 하는 요 종목이죠. 자, 근데 지금 현재에서는 이제 두산 로보틱스로 이 신설 법인을 만들어서 이 두산 밥캣에 대한 지분을 갖고 가면서 요거를 두산 로보틱스한테 합병을 하면서 두산 밥캣을 비상장으로 전환을 한다 그래요. 두산 로보틱스 주식으로 변경을 하면서요. 자, 그러면서 두산에서는 기존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를 30% 지분 갖고 있었고 두산 로보틱스를 68%로 갖고 있는데 결국에 포괄적인 주식 이외에는 주식 교환 이외에는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의 30%는 그대로고 두산 로보틱스의 지분은 42%로 줄어들지만 두산 밥캣이라는 캐시카우를 가져가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이제 배당에 대한 확보력을 더 높이겠다는 거죠. 아, 아주 나쁜 놈입니다. 나쁜 놈.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안 좋다라고 봐요. 자, 분할 합병 계약일은 7월 11일로 돼 있고 주주 확정 기준일이 7월 29일이죠. 자, 여기서 잘 봐야 되는 게 이제 매수 예정 가격이 2,890원입니다. 2,890원. 주가가 떨어져도 2,890원에 매수를 하겠다는 건데 여기서 조금 잘 보셔야 될 게. 자, 분할 합병 당 회사 각 주주총회 본권, 분할 합병 승인한 이유, 각 당사자의 반대 주주의 주식의 매수 청구로 인해서 쉽게 얘기하면 이제 6천억을 초과하는 경우 두산에너빌리티가 그리고 로보틱스가 지급해야 되는 매수 대금이 5천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의 본 분할 합병의 진행 여부를 결정하고 분할 합병 계약의 전부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쉽게 얘기하면 자, 나 필요 없어. 내거 가져가. 사가. 이런 분들이 많아지면 6천억을 초과할 경우에는 이게 분할 합병을 해지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다라는 뜻이죠. 근데 그 전에 아까 표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산 에너빌리티의 지분이 두산이 많이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 주주총회에서 부결이 될 수도 있다. 근데 요거는 쉽지는 않아 보여요. 자, 그럼 여러 가지 합병 분할에 대한 분할 합병에 대한 이슈도 있고 그렇지만 아직 원전 수주에 대한 이슈들도 남아 있는 상태죠. 지금 현재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AI 데이터 센터 건립 때문에 앞으로 전력난이 엄청나게 예견되고 있고 전기차 그리고 노후 전력 때문에 미국이 택한 게 그래서 SMR이죠. 그렇기 때문에 두산에너빌리티가 이거에 대한 모멘텀이 아직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9월 달에 뉴스케일 파워에 발표를 하기 때문에 이 미국에서는 현재 이 AI 데이터 센터와 전기차 그리고 노후 전력 때문에 전력 공사가 엄청나게 지금 필요한데 다 일일이 바로 선을 깔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SMR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요거에 대한 수혜를 받을 거고, 아까 그리고 분할 후에 두산 에너빌리티 할때 반대 청구할 경우에는 얼마예요? 2890원입니다. 그럼 주가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두산 에너빌리티는 그러면 내 주식 사가 라고 할 경우에 손해보는 게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주가를 끌어올릴 수밖에 없다. 근데 어떻게? 바로 끌어올리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조정의 기간, 조정 횡보의 기간을 둘 수밖에 없다. 근데 아직 이 모멘텀들, 이거와 함께 해외 원전, 바로 폴란드와 이집트, 영국, 아랍에미레이트, 자, 그리고 체코는 3월달이죠. 수주들과 함께 국내 원전 수주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 전에 뉴스케일 파워가 먼저 더 크죠. 이 중에 어떤 이슈가 먼저 나오더라도 얘 빼고 나오더라도 뒤에 상승에 받을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요번에 상단을 돌파를 하려다가 못하면서 어느 정도의 수급은 또 받았어요. 받았기 때문에 이 하단에서 이제는 좀 지켜주는, 지지하는 거를 잘 체크하고서 이제 여기서 다시 한번 지지하면 충분히 요 중에 하나만 나와도 다시 한번 이렇게 상승의 힘을 보일 수 있는, 최근 들어서 수급들이 좋아졌는데 다시 어느 정도 오늘은 수급이 약해지고 있죠. 약해지면서 어느 정도 이제 위에 물렸던 물량들을 털어내는 거죠. 털어내면서 다시 한번 이제 자리를 잡으면 좋은 상승을 다시 한번 보일 수 있고. 자, 항상 말씀드립니다. 22,000원을 돌파하게 되면 23,000원과 25,000원에 대한 저항선, 요것만 잘 체크해 주셔도 충분히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실 거고. 근데 중요한 타점이 왔을 때 실시간으로 영상을 바로 안내해 드리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매매 타점 신호를 공유해 드리고 있는데요. 언제 매수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고점에 물리신 분들 있잖아요. 자, 추가 매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본적인 대응은 다 말씀드렸어요. 근데 항상 주식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죠. 그리고 전략, 그리고 목표는 어떻게 돼야 되는지. 자, 일단 1차적인 저희 목표는 달성을 했어요. 저희 우리 구독자님들과 함께. 자, 요런 정보들을 같이 실시간 문자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신청하시는 방법은 여기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 010-8178에 두산 에너빌리티의 에너라고 요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타점 신호 우리 시청해주신 분들한테 공유를 해드리니까요. 혼자 지금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 그리고 함께 수익 내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상단에 있는 번호로 여기 두산 에너빌리티의 에너라고 요두 글자 남겨주시면 매수, 추가 매수, 그리고 대응과 전략, 목표하고 실시간 이슈들을 문자로 안내를 해드리니까 여러분들 매매하실 때 도움되셔서 꼭 수익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주식 투자의 목적은 부의 확장입니다. 여러분들 돈을 벌기 위해서 주식 투자를 하죠. 근데 돈을 벌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잡아야지만 크게 수익을 낼수 있죠. 어떤 종목을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계좌의 수익률은 크게 변화됩니다. 아, 저 종목을 살걸 이런 종목, 아, 아쉬워. 그러고 나서 이따가 고점에 이제 아, 안 되겠다 사자라고 해서 고점에 진입해서 힘드셨던 분들 많으실 겁니다. 자, 그게 바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우리가 미리 선점을 해야지만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이 기회라는 것은 큰 수익을 낼수 있죠. 집중 투자를 해야지 돈을 벌수 있고요. 손실을 복구하고 수익으로 전환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크게 상승할 우리 대박주를 발굴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요 종목 선정의 기준에서는 네, 첫 번째, 강력한 재료, 이슈를 보유하고 있는가? 자, 이 재료와 이슈가 연속성을 가져야지만 지속적, 연속적 상승이 이어질 수 있고요. 두 번째,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가? 자, 바로 강력한 재료와 이슈를 통해서 거래량이 지속 증가를 해야지만 더큰 상승, 수급이 모이면서 더큰 상승을 가져갈 수 있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전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오는가? 네, 직전 고점에 대한 물량이 나오고서 그 다음에 돌파를 하면 바로 신고가로 가는 거죠. 신고가로 가야지만은 더 이상 큰 시세를 다시 한번 낼수 있기 때문에 이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종목 선정의 기준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 HLB, 여러분들 다들 아실 거예요. 그거를 1월 25일 날, 네, 미리 문자 주셔서 HLB 같은 경우에는
네. 종가돈은 5만 5천 원대. 와, 내가 5만 5천 원대 알고 있었으면 진짜 대박 났을 텐데 많이 생각하시겠죠? 리보세나리 간암 치료제미 미국 FDA 승인 기대감에 이제 상승랠리 시작되면서 직전 고점들을 돌파하면서 큰 수급들 들어오면서 큰 상승 130%에 가까운 상승이 나왔고요. 자, 그리고 실리콘투. 네, 실리콘투 같은 경우는 3월 22일 날 미리 먼저 말씀을 드렸죠. 자, 종가돈은 11,500원 부근, 이때 타이밍에서 말씀드렸고, 자, 직전에 고점 돌파하면서 신고가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모습에서 큰 상승, 계속 화장품의 폭발적인 매출 성장과 해외 시장 선점 이슈와 어닝 서프라이즈까지 같이 이슈가 되면서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큰 이슈가 나왔죠. 그러면서 실리콘2 같은 경우에는 370%까지 상승이 나오는 큰 기염을 토했고요. 자,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3월 13일 날 바로 종가돈은 15만 원 이하에서 여러분들 최근 들어서 이제 AI 데이터 센터 전기차 반도체 중 이제 전력 설비난이 엄청나게 시작된 걸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때 바로 미리 공략을 해서 바로 30만 원대까지 단기간 신고가, 얘도 신고가를 돌파하면서 큰 상승이 나왔죠. 자, 그러면서 110%에 가까운 수익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최근 들어서 영상에서도 공략 드리고서 지금 앞에 있던 영상들도 다 저점에서 공략을 한번 드렸었죠. 자,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최근 들어서 제가 6월 5일 날 영상에서도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여기 자리가 왔다라고 미리 말씀드렸던 이제 종목인데, 자, 영일만 가스 석유 개발 이슈뿐만 아니라 그룹사 이슈까지도 같이 나오면서 단기간에 네, 일주일 만에 50%가 넘는 수익을 챙겨갔습니다. 이런 이슈들과 함께 또 재료와 수급 파악을 해서 그 3박자가 모두 맞아야지 이렇게 큰 시세를 낼수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 더 도와드리기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감사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자, 무료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아까 보셨던 100%에서 뭐 300%, 200%, 300%다는 대박 종목, 그리고 단기간, 또 아까 포스코 인터내셔널처럼 단기간 뭐 10%, 20%, 30%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 포착해서 문자로 공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크게 수익날 종목 안내 드리고 있으니까요. 요 문자 받아보시고서 소액이라도 매수 아니면 관심 종목이라도 넣어두시고, 아, 승부사가 추천한 종목 정말 잘 가네, 급등하네, 느껴보시고 진행하셔도 됩니다. 근데 진짜 수익 나는 거는 확인을 했어. 오케이. 그런데 지금 종목들이 물려서 자금이 없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기존에 보유하고 계시던 종목들, 힘든 종목들을 일부 비중을 줄여서 현금을 확보하시고 그 현금을 가지고 보내드리는 종목으로 수익을 채워가시면 되는데요. 영상들을 보시면 급등 나오는 거다 보셨을 거예요. 대찬 상승, 급등 나올 종목들로 드릴 거고, 신청하시는 방법 안내해 드릴 텐데 아주 간단합니다. 채널 영상에서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010-8178-9255로 요 대박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세요. 간단하죠? 010-8178-9255로 대박이라고 남겨주시면 확인하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대박 문자 보내셔가지고 혜택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이상 승부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